여러분 제 광배 어때요? 아 어제 술 먹었더니 너무 부었어. 어떡할 거야 이거. 와 꾸꾸꾸 소리다. 뭐야? 야. 왜인지 모르겠지만 살이 좀 빠졌거든요. 일주일 동안 얼마나 뺄 수 있을까. 치즈마루 처음 먹어봐요. 여기 피부가 엄청 떠보여. 진짜 맛있어. 어때? 예쁘게 나와? 들어와. 이거 맞아. 신당동 그 떡볶이 그 맛. 51.8. 여러분 앞다리살을 찌개용이긴 한데 구워 먹을 거거든요. 근데 앞다리가 이렇게 비계가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비계는 좀 잘라내도록 할게요. 이게 370이니까 반반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이렇게 먹겠습니다. 요거 150? 160? 170? 그 정도랑 요거는 햇반 200g. 결혼식 디데이 5일차입니다.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는 한 일주일이 됐는데, 아, 2주일 정도 됐는데, 망했다고 봐야죠. 그래, 이렇게 대충, 다이어트 이렇게 대충 해서 성공했었으면 얼마나 사기야. 그러면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이 없지, 안 그래요?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겠어? 나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했던 거야.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살이 안 쪘을 뿐인데 그게 다이어트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. 이 바보 같은 사람. 어쨌든 그래서 아까 모르고 소금을 들이부었더니 정말 짜네요. 근데 여러분들 말대로 지금 제 몸이 살이 그렇게 찐 것도 아니고 모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왜 자꾸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느냐. 저는 그 1, 2kg의 작은 차이에 힘을 알거든요. 정말 그 라인이 달라지고 그게 내가 말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1, 2kg를 감량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내 50kg와 내 51kg의 그 차이가 아니라 내가 1kg를 감량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감량을 하면은 처음에 붓기도 많이 빠지고 부종도 많이 빠지고 그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라인이 잡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 부종이라는 게 정말 미세한 부종도 참 군살처럼 만들어. 그래서 아 근데 제가 또 이제 결혼식 한다고 술을 이빨 먹었어요.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. 그냥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. 와 맛있다. 근데 제가 술을 먹으면 디저트에 아주 환장을 하잖아요. 또 디저트를 야무지게 먹었지.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에 빼빼로 붙어있고 난리가 났어. 그 다음날 당연히 해장을 했죠. 태국 요리랑 수제버거로 해장을 했고요. 살이 빠지면 이상해. 근데 5일 남지 않았습니까? 5일 동안 식단 빡세게 못하겠어? 할 수 있어. 네. 운동도 아직 안 갔거든요. 그래서 소화시키고 운동 갔다가 와서 프로틴 한 잔 마시면 저녁 먹고 끝날 것 같아요. 자, 이쯤 돼서
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굶어? 이 생각을 했어요. 물론 굶는다는 게 5일 동안 물만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굶으면서 절식하면서 빼봐 이런 유혹이 자꾸 생긴단 말이야. 근데 저는 그 방법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. 나중에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플러스 몸에도 안 좋고 그냥 내 속도대로 잘 빼는 게 제일 베스트야.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뺀다는 그런 생각조차 버려야 돼. 유나가 일어난 것 같은데? 유나가 일어났네요, 여러분. 밥을 먹어야 되는데. 토끼는 왜 가져왔어, 유나야? 엄마 밥 먹고 유나 밥 먹을. 유나 최애 토끼. 이거 내 애착 인형이었는데 유나한테 뺏김. 유나, 저기 가 있어. 이거 매워, 매워. 먹겠습니다. 여러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내일 유나랑 에버랜드 가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었거든요. 양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만한 게 하나 또 있어. 그래서 이게 여름이라가지고 쉴까봐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유나가 칭얼거리면은 큰일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대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만들었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삼각김밥이나 하나 먹고 가려고요. 알 수가 없다. 왜 안 빠지고 그런지. 한 걸 먹었더니 이젠 돌이킬 수 없어. 어떡해. 이딴 거 먹어놓고 샵으로 때우려는 나 봐봐.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요. 딱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아도 뭔가 막 불안하고 그래서 입이 터지는 건가? 약간 심리적인 게 진짜 확실히 입 터지는 건 심리적인 게 커. 와, 침 나와가지고 지금 발음이 제대로 안 돼. 11시거든요 지금. 곧 남편이 오는데요. 남편 오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돼요. 남편이 다이어트 중이라가지고 제가 이거 먹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? 아 진짜 어떡하니? 이거 3일 남았어. 내일 무슨 요일이야? 내일 수요일인가? 내일 목요일, 목, 금, 토 3일 남았어. 결혼식 3일 전에 이러고 있어 나. 육개장은 진짜 내가 내 기준 최고의 라면이야. 이거는 해장에도 어울려? 느끼한 거 먹었을 때 삼각김밥이랑도 잘 어울리지? 아이스링크장에서도 잘 어울리지? 술 먹을 때도 이만한 게 없어요. 술 먹을 때 최고의 안주. 참다랑어 몇 피스 시킨 다음에 이거 사이드로 탁 넣고 먹으면 진짜 대박이거든요. 어머, 술안주로도 완벽하네 얘. 오늘 웨이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 것 같은데 너무 걸었나? 몸무게 재봤더니 엄청 불어있는 거예요.
와 오늘 진짜 그거 안 먹었다. 단백질 거의 다 지방이랑 탄수였어. 하나만 먹어볼까 해가지고 하나는 너무 많고. 와 얘는 약간치보다 칼로리가 더 나가네. 모르겠다. 엄청 똑같아. 하하하하하. 52가 돼버리다니. 하하하하하. 엄마 고구마 샀어. 진짜 모르겠다 이제. 이젠 진짜 모르겠어. 아 이틀 남았는데 2kg 뺄 수 있나? 아 왜 이래? 여러분 결혼식 이틀 남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? 지금 아 나 진짜 미쳐. 내가 이거 약간 봤을 때 이거 병이야. 그 약간 그 폭식증은 아닌데 약간 세미? 제가 항상 뭔가 이런 굉장히 스페셜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직전에 굉장히 뭔가 입이 막 터지거든요. 바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뭐 매번 그랬어. 그래서 다이어트도 뭐 이렇게 뭔가 아 이때까지는 좀 예쁜 모습을 보여야지 라는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은 미친 듯이 막 입이 터지고 그래요. 아 그래가지고 지금 52.8 51.3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틀 동안 지금 몇 요 근래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부었는지. 이게 살이 쪘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. 그냥 부었다고 생각하고 싶고요. 그래가지고 아우 어머 젖었네. 어머 어떻게 젖. 이거 제가 그 한번 브랜드에서 검토해보라고 온 제품이랑 그 계획안이거든요. 저는 항상 이런 계획안도 보고 제가 막 몇 주씩 먹어보면서 괜찮으면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우선 이건 광고 아니고요. 근데 딱 이게 뭐 받은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다이어트 제품이거든요. 저는 근데 다이어트 제품을 그렇게 막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. 보조제, 보조식품 이런 거를 믿지 않고 저는 저를 믿는 편인데 이렇게 약간 시간이 압박해오니까 좀 이런 걸 찾게 돼가지고 먹어보려고 하고요. 요거는 괜찮으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 뭔지는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. 약간 차전자피랑 가르시니아 그리고 응아 잘 나오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검토를 해서 먹어보도록 할 거고 사실 결혼식이 끝나고 제가 다이어트를 완전 해방이다 이건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다음 이제 결혼식 다음 주에 신혼여행을 가거든요. 난 어떻게 보면 그게 찐이야. 왜냐면 거기 휴양지라서 하루 종일 비키니 입고 있을 예정이라가지고 그게 찐이기 때문에 우선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. 왜냐면 드레스는 크잖아? 크잖아요? 그리고 저 반팔이거든요. 반팔 드레스. 제가 어깨라인이 좀 예쁜 편이어가지고 그 오프숄더를 입고 싶었는데 추가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정도의 돈은 없기 때문에 반팔로 했고요. 이럴 때가 아니야. 우선 고구마를 삶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먹기 또 귀찮네. 한 시간 뒤에 먹어야겠다. 여러분 아점입니다. 고기가 좀 많죠?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를 좀 올렸고요. 양을. 이건 고구마인데 밤고구마거든요. 근데 정말 정말 잘 익었어. 정말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. 그래서 요건 아마 100g 정도 될 것 같고 요건 한 150? 이렇게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 저녁 똑같이 이렇게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일단 요것도 먹어볼게요. 지금 윤아야 그렇게 없어 보이게 하는 거면 안 드는 게 낫지 않아? 빠진 게 개웃김. 52.2. 오늘부터 굶는다. 제가 운동을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.
어제도 완전 과음해가지고 지금 타투 가리러 가요. 안녕. 구이 해줘. 야, 나 진짜 손 부은 것 봐 지금. 야, 바늘바늘 잘려. 아, 안녕하세요.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네, 좋아요. 한참 웃으면서 가볼게요. 가자.